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한꺼번에 다 받지 마시고요. 10월 24일까지만 받으십시오. 그때까지 나누어서. 올해는 이제 합격하는 게 가장 큰 복이죠. 자, 오늘 할 내용이 좀 많습니다. 오늘 할 내용이 감정평가론 전부 다인데요. 제가 보통 앞에 복습을 조금은 하고 들어가죠. 근데 오늘은 시간이 부족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앞에 복습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작은 도움이 되나요? 왜냐하면 시간을 좀 안배를 해야 되는데, 가장 이상적인 수업은 지난주 했던 걸 좀 복습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런 거 할 겁니다 알려드리고요. 실제로 그런 내용을 하고 끝나고는 오늘 이런 거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 가장 이상적인 수업이 되겠죠. 근데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렇게 갖고 있어도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이 복습이라도 하는 겁니다. 지난주 했던 거 복습. 그런 방법인데, 사실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많이 까먹기는 하죠. 그래도 복습을 하면 좀 기억은 나실 건데, 이제 앞으로 뭐 3, 4월 들어가면 복습할 시간이 조금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 시간이 부족하니까 더 복습할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며칠쯤 지났을 때 다시 한번 이 복습하는 그런 이제 습관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처음부터 다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월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예습이라는 게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습. 근데 그 예습이 책을 보고 하는 예습은 아직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1월달 동영상을 보고 예습을 하면 돼요. 동영상을 보면은 4시간이나 봐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좀 벅찰 수 있죠. 그럴 때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1.2배속 하면 딱 맞아요. 그죠? 제가 말이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죠. 그래서 한 1.2배속 하면은 알맞은 속도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부담스럽다.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면, 제가 지난달 1월달 둘째 주에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1월달 둘째 주 처음 시작할 때 첫 시간을 첫째 주에 걸 복습하고 들어갔지 않았겠습니까? 늘 복습을 했으니까. 그 복습이 짧을 때는 한 20분, 길 때는 30분도 더 됩니다. 그 지난주에 했던 복습, 그 정도면 상당히 많은 양을 복습하는 거예요. 그 복습하는 그 파트만 듣고 오세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시기 전에 정 시간이 없으면 2주차 첫 시간, 2주차 첫 시간에 앞에 복습하는 파트 있죠? 그 파트를 들으시면 1주차의 글을 요약해서 듣고 오시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라도 듣고 오시라고. 특히 처음 1월달 첫 번째, 두 번째 주 안 들으신 분들, 처음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은 다 듣고 오시고요. 1월 첫째 주 걸 다 듣고 오시면은 훨씬 유용할 겁니다. 거의 그 일주일 주가 지금 이번에 했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구간이. 근데 처음보다 한 시간 정도만 더 듣고 오세요. 한 시간. 그러니까 더 한다 하더라도, 예습을 한다 하더라도 그 한 시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진도를 나가기는 힘들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제가 또 깜빡하고 그냥 여러분들 집에 가고 나서 뒤늦게 생각이 날까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감정평가론인데, 감정평가론은 모두 6문제에서 7문제가 출제돼요. 근데 지금 여기 우리 교재가 지금 페이지 수가 어떻게 되나요? 504쪽에 감정평가 기초이론부터 들어가죠. 근데 이게 단원이 끝나는 게 어딘가요? 659쪽인가요?
다른 종합 문제까지 따지자면 어차피 다른 것도 다른 종합 문제. 아이고, 또 되네. 예, 뒤에 근형 문제가 아니고 680쪽 좀 더 되나요? 그죠? 680, 한 180페이지 되죠? 지금 680페이지에서 180페이지면은 이게 분량이 어떻게 되나요? 7분의 2, 한 약 그 거의 7분, 700페이지 중에 200페이지 잡고요. 7분의 2죠. 7분의 2면은 약 30%가 넘죠? 30% 가까이가 되죠? 30% 가까이인데 출제 비중은 15%란 말이에요. 출제 비중은 15%인데 분량이 30%라고, 이 책에. 엄청 많죠? 너무 많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다른 데서도 지금 이 교재로 수업을 하는데 버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 버리는데. 버리고 버리고. 그러니까 분량이 많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번 순환은 이걸로 지금 수업을 해드리기는 하는데 이게 너무 많아서 이게 비효율적이 될 수 있어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따로 미리부터 나중에 이제 요약집이 나오기는 해요. 나중에 요약집이 나오는데 미리 그거를 가지고 수업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 비효율적인 수업이 되니까 계속 버리고 버리고 여러분들 이거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계속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이번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번은 근데 이제 뭐 깊게 안 들어가니까 어차피 첫 순환은 계략적인 것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대신 여러분들이 제가 보지 마라고 하는 것을 아예 안 보는 게 이제 상책이에요. 분량이 너무 많잖아요. 어쨌든 이게 지금 옛날에는 감정평가가 출제가 많이 됐어요. 옛날에는 감정평가가 12, 13문제까지 출제됐어요. 40문제 중에. 근데 이제 한 6문제, 7문제거든요. 딱 반으로 줄은 거예요. 근데 분량은 계속 그대로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코치해드린 대로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감정평가가 전체 파트를 나누면은 감정평가의 이론에 해당하는 파트가 있고요. 이게 좀 감정평가 이론에 해당하는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기초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 3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여기서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출제가 됩니다. 보통 여기가 두 문제면 여기가 네 문제, 여기가 세 문제면 여기 세 문제 대체로 그런데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있는데 얘가 출제가 되면은 7문제가 출제되는 거고요. 얘가 출제가 안 되면은 6문제가 출제되는 거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얘는 한 10분의 7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분의 7 정도면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는 하기는 해야 돼요. 근데 이번 순환에 이것까지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 순환은 이거는 패스하고 지나갈 거예요. 다음 순환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순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이론에서는 감정평가 분류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가격제 원칙 하는 주제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문순인가 할 거예요. 이 단어는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가치와 가격. 여기 이제 가격 재원칙 또는 가치 재원칙 할 때 이 제자는 모든 이란 뜻이에요. 모든. 그러니까 모든 원칙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진품 명품 지난 11월 달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진품 명품 말씀드리면서 그 TV 프로그램 진품 명품 아시죠? 거기 이제 그 패널들이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감정위원들이 전문가고 패널들이 거의 가장 근접한 사람이 이제 뭐 상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제가 초창기에 그 프로그램 볼 땐 언제부턴가 힌트를 주더라고. 힌트. 처음에는 힌트를 안 줬었거든요. 힌트를 안 주니까 이 그 실제 그 가치에서 터무니없이 벌어지는 금액을 써내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럼 재미없잖아요.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아슬아슬하고 이런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이 굽이 이렇게 생긴 거는 귀한 드문 거고요. 굽이 이렇게 생긴 거는 흔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굽이 이렇게 생겨서 좀
드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힌트를 줘요. 이게 드물다, 흔하다. 그리고 흠이 생기면은 흠이 없는 거에 비해서 가격대가 어떻게 뭐 60% 뭐 반값 이렇게 떨어져요. 또는 뭐 재작년대가 100년 정도 앞설 때 올라갈 때마다 어느 정도로 가격이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힌트를 줘요. 이 힌트를 주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은 더 근접한 가격을 써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 전문가를 따라다니다 보면은 일반인도 점점 골동품을 보는 안목이 더 늘어나겠죠. 그 준 힌트가 바로 골동품의 가격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처럼 부동산도 가격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러이러하면은 가격이 어떻게 좀 떨어지고 이러이러하면은 가격이 좀 괜찮고 이런 원칙들이 있는데 이 원칙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출제 비중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니까 조금 공부하기는 힘들 수 있죠. 근데 그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온다 해서 이렇게 힘들어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왜 영화 친구 보셨어요? 영화 친구 보면은 왜 이 싸워야 될 놈이 막 많잖아 이렇게 나는 혼자고 저쪽이 이제 많다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예? 그렇죠. 제일 세 보이는 한 놈만 조져버리면 다른 애들은 알아서 이쪽으로 오거든요. 옛날 전쟁도 다 그랬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나 뭐 이런 데 정복을 잘했던 왕들 있죠. 이런 왕들이 정복을 하러 갈 때는 제일 세 보이는 놈 한 놈만 조지는 거예요. 한 놈만 조져버리면은 주인놈들이 다 같이 등달아 넘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병력도 그 현장에서 공급받는 거예요. 병력을. 자기가 데리고 간 병력도 별로 없어요. 가서 조져놓고는 주변 걸 흡수해가지고 그 병력으로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정복하는 겁니다. 쟤네들도 그랬고요. 저기 누구죠? 징기스칸. 그래서 이 전 대륙을 정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여러 개인데 열몇 개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한 다섯 개 정도를 일단 골라 드리면 조지는 건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그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많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좀 생기면 이 구별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기는 해야 돼요. 비중이 높으니까. 그래봤자 뭐 매년 출제되는 정도는 아니고요. 10분의 7 정도 되고요. 다음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하는 게 있어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요거는 똑같은 부동산이라 해도 어떤 지역이 있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점포라고 해도요. 상업지역이 있는 점포도 있을 수 있지만 주거지역에도 점포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가격대가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똑같은 주거지역에 있는 점포라 해도 그 주변 배후지가 소득 수준도 높고 그리고 인구 밀도도 괜찮고 이렇게 배후지가 괜찮은 그런 지역에 점포하고요. 배후지가 별로 안 좋은 지역의 점포는 가격대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있는지 그 지역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 내에 있다고 해서 모든 부동산이 다 똑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모퉁이 길이냐 모퉁이 길이 아니 모퉁이 핵지냐 모퉁이 핵지가 아니냐 아니면 도로가 앞에 넓은 도로냐 좁은 도로냐 그 상가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가 바로 앞에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접근성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 개별 요인도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걸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 10분의 5 정도 돼요. 이거는 10분의 7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얘네들보다는 높다는 거죠. 얘네들은 한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쓸 때는요 10분의 3 이상만 씁니다. 10분의 2 밑으로는 아예 여기 올라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타이틀에 이름을 건단 얘기는 그래도 조금은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삼방식 앞부분에 요 내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네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데 그 나머지 것들은 일단은 중요도가 낮다. 경우에 따라 요거 말고도 설명은 드리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예 아는 다른 것들은 아예 그냥 버려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상책. 이게 이제 상책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 때는. 그래서 505쪽에 이제 들어가 요거 3방식 말씀드리면 여기는 이제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물건을 평가하는 세 가지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점포를 평가한다. 3층짜리 점포다. 그 3층짜리 점포를 평가를 하는데 원가 방식으로 평가한다. 이 소리는 이 건물을 새로 짓는 데 들어가는 원가 계산하는 거야. 원가. 새로 짓는 데 들어가는 원가.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돼. 보통 사람들이 원가를 얘기할 때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오해라고 하기보다는 여기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왜 외식하거나 하면은 가서 뭐 원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비싸게 받는다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뭐 외식하지 않고 그냥 차라리 집에서 해 먹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때 말하는 원가는 여러분들이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재료비만 생각하는 거죠. 재료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원가라는 걸 얘기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원가를 생각해요. 이 원가, 이 탁자 원가, 교탁의 원가를 생각한다고 할 때 이 물건을 포장도 뜯지 않은 상태로 여기 딱 갖다 놓을 때까지 발생한 모든 게 원가야. 포장 뜯기 전에 여기 가져와서 포장 뜯기 전까지 발생한 모든 원가가 원가야. 그럼 그 포장 뜯기 전까지 발생한 게 뭐뭐가 있겠어요? 이거 재료비가 있죠. 재료비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운송비도 있을 거고 또 이걸 만드는데 인건비도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이거 만든 사람의 이윤도 여기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이거 만든 사람의 이윤도 들어가 있어요. 요 사용하기 직전까지 이렇게 포장 뜯기 전까지 여기 발생한 모든 비용에는 그런 의미의 원가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새로 짓는 데 들어간 원가를 계산하라 그러면은 건축업자한테 만약에 의뢰를 했다면은 그 건축업자가 이 사가져 와야 되는 재료비라든가 고용해야 되는 인건비라든가 그 건축업자의 뭐도 들어가야 되고요. 이윤도 들어가야 되고요. 또 건축업자한테 주는 돈만으로 우리가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나요? 그리고 나서도 우리 건축업자가 다 지었습니다. 열쇠 드릴게요. 이제 들어가셔도 돼요. 자, 근데 내가 그걸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등기해야 돼, 등기. 그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건축업자한테 주는 돈하고 설계비는 별도예요. 설계비 별도예요. 또 감리비 따로 들어가야 돼요. 이런 비용도 추가로 들어야 되죠. 내가 열쇠 따고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까지 소요되는 모든 돈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원가는 새 것의 가격이겠죠. 일단은. 그죠? 새 것의 모든 돈을 다 계산해 놓고 원가 방식은 지금 내가 평가하는 이 물건이 새 것이 아닐 수 있잖아요. 낡아진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럼 낡아진 부분만큼을 다시 빼야 되겠죠. 이렇게 원가를 계산한 거는 새 것을 계산한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평가하는 물건이 낡은 거라면 낡은 만큼의 가치를 빼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단어는 한 단어지만 속에 숨어 있는 게 많다 이 말이야. 좀 해야 될 게 많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단어를 용어를 만들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용어를 만들 때는 주저리 길게 만들 수 없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근데 단어 한 단어로 말했지만 나는 그 속에서 이제 머릿속에 떠올릴 때 이 건물 지을 때 들어간 모든 돈을 일단 계산한 후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원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뭔 작업이 남아있다? 빼는 작업이 남아있다. 같이 하락한 부분만큼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다. 됐나요? 이게 이제 계략적으로 이 원가 방식을 이해하는 거야.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은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 요 점포를 평가하려고 할 때 다른 점포를 보면 다른 점포 이게 뭐 면적이 더 넓을 수도 있고요. 층이 뭐 한 층 더 있을 수도 있고요. 비슷한 사례라야 되겠죠.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고요. 비슷한 다른 놈이 거래된 금액을 보고 얘가 예를 들어 10억에 거래됐다. 그러면 이걸 보고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요거하고. 얘가 거래된 지역하고 이 지역하고 차이가 있으면 지역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고 또 얘가 거래된 시점하고 얘가 지금 평가해야 되는 시점이 다르면 그것도 비교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이 물건의 가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조정을 하는 거예요. 조정. 거의 비슷한 걸 사례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점포를 평가하는데 주택을 가져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비슷한 걸 사례를 가져와서 이게 거래된 사례를 구해야 돼. 거래된 사례. 그래서 계산하는 거고요. 수익 방식은
앞으로 이 물건이 가져다 줄 수익을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예, 그 수익이 바로 지난 11월 12월 달에 제가 누구를 예를 들었는가 하면은 유현진 선수를 예를 들었어요. 유현진 선수가 2년 전에 미국으로 갔죠. 예, 미국으로 팔려갈 때 600억 원인가 뭐 하여튼 뭐 650억 원인가 뭐 맞나요? 아닌가? 1000억인가?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그만큼 팔려갈 때 좀 뭐 1000억이라 할게 그냥. 1000억에 팔려갈 때 미국 언론에서는 굉장히 비싼 값에 사온다고 했거든요. 예, 비싼 값에 사온다고 했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선수가 그만큼 수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본 거죠. 스포츠 선수들을 이 프로 스포츠 선수들은 다 돈이죠. 그게 몸값이 다 돈이에요. 왜냐하면 걔네들 그 활약에 따라서 걔네들 구단에서 판매하는 뭐 스포츠 용품이라든가 판매 수익금 이런 게 수익이 달라지죠. 걔네들 그거 셔츠 한 장, 셔츠 한 장 굉장히 비싸요. 비싼데 그 셔츠 한 장 팔면은 구단으로도 들어가고 또 그 메이저리그 협회로도 들어가고 선수한테도 들어와요. 선수한테도 이게 다 이렇게 수익금을 나눠요. 그러니까 활약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수익금은 큰 거죠. 올라가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한 거는 이제 그렇게 큰 활약을 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2년 동안 엄청난 활약을 했죠. 엄청난 활약을 했다는 거는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줬다는 얘기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 1000억이면 1000억 또는 아까 650이면 650억 이렇게 예, 걔네들이 판단해서 이렇게 가져온 거는 앞으로 벌 뭐를 보고 판단한 거예요? 수익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예, 보시는 스포츠 선수들의 이적료라는 게 다 그 수익 방식이에요. 그 수익 방식. 그 수익을 사람들 이 시장의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나는 그 진정한 가치를 안다면은 싼 값에 살 수 있죠. 사람 다른 사람들 모르는데 내가 그 진정한 값을 가치를 안다면은 싼 값에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현진 같은 선수 경우에는 이제 대박이 터지는 거고 잘못 예측하면 어떻게 돼요? 박주영 선수는 아스널에서 한 번도 경기 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경기 뛴 적이 없이 그냥 방출됐어요. 계속 돈만 받고. 그래서 먹튀라 그랬어. 먹튀. 그러니까 돈 받은 거는 돈은 계속 받고 이제 연봉은 계속 받는데 뛴 적이 없어요. 뛴 적이. 네. 그런 경우에는 잘못 예측한 거죠. 자, 이 수익 방식이 그런 거예요. 이 건물을 살 때 얼마 주고 사냐, 얘가 앞으로 돈을 얼마나 벌어다 줄 건가, 그거 보고 사는 거라고요. 요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쉽지 않아요. 이게 가장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 중에 이게 제일 어려워요. 네, 여기서 될 수 있으면 버려야 되는 게 많아요, 이게. 예, 근데 이제 그나마 얘네들은 좀 덜하고요. 가장 쉬운 건 요놈이에요. 요놈이요. 그래서 요놈은 조금 신경 쓰시고요. 여기서도 좀 어렵다 싶으면 버리고. 예, 그리고 모두 다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단지 그 용어만 묻는 것들도 있거든요. 예, 간단하게 묻는 것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해두시고 이러면은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여기 이제 감정평가 분류를 들어가기 전에 감정평가 개념만 좀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505쪽에 감정평가의 정의 좀. 자, 감정평가의 정의에서는 그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등이라고 되어 있죠. 토지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토지 등 다른 것도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의미고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죠. 다른 게 아니라 경제적 가치요. 그럼 경제적 가치지 뭐 무슨 뭐 다른 가치겠냐? 예, 근데 다른 가치도 있어요. 예, 우리가 가치라고 할 때는 경제적 가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권력, 명예 이런 것도 전부 다 가치라고 봅니다. 예, 철학적인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이 명예라든가 권력 이런 것도 다 가치예요. 정치적 가치라든가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리 좀 그 말씀을 드리는데 공기라는 거 있죠. 공기. 공기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을 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을 때 경제적 가치는 없습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한 어떤 그런 측면의 가치로 따진다면은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 경제론에서 이 공부할 때는 우린 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정치학을 하는 게 아니니까 경제적 가치만 따지는, 경제적 가치. 이런 다른 측면의 가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따가 공기가 유용성이 있어요, 없어요 하면은 있다 그래야 돼, 없다 그래야 돼요? 유용성. 쓸모는 있어요, 없어요? 쓸모는 있죠. 근데 가치는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가치는 없다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경제적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 정치적 가치 이걸 뭘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치 권력도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 거 아닌가요? 그 민주주의잖아요. 백성이 주인이 되는 사회 나라잖아요. 그게 민주주의. 그러니까 1인 몇 표 하는 거예요. 1인 몇 표. 1인 1표잖아요. 그게 이제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 거예요. 정치 권력을 나누어 갖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나누어 가진 권력을 국민이 정치인들한테 위임을 하는 거죠. 위임. 내 대신 네가 가서 좀 가서 해라. 내 한 표 줄 테니까 네가 가서 활동해서 우리의 의사를 대변해라. 대신해라. 이런 의미 아닌가요? 그래서 자신의 정치 생각에 따라서 대표를 내세워서 나는 이 당이 좋고 나는 저 당이 좋고 이렇게 해서 내보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공평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1인 1표인 거는 맞는데 이게 공평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선거구 획정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선거구 획정?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니까 별로 그런 뉴스도 보지도 않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별로 신경 쓰지도 않고 지금 선거구를 다시 재획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는 여기가 서구인가요? 서구에 국회의원이 몇 명이에요? 많아요? 한 명인가요? 서구에 한 명밖에 없습니까? 서구 인구가 어느 정도 되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서울 노원구는 가벌병까지 있어요. 다섯 명밖에 안 돼요. 아, 구에 한 명씩 있나요? 구에 한 명씩이에요. 대전 인구가 몇 명인가요, 총? 100만이 약간 넘었습니까? 어쨌든 150인가요? 150이면 5명까지 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딱 5명의 맥시멈의 그 최소한으로 잡으면 5명 됩니다. 150만의 경우에. 지금 그게 뭔 소린가 하면은 제 고향 동네는 인구가 10만 조금 넘어요. 거기도 국회의원 한 명 내보내거든요. 여기 지금 150만 다 된다 그랬죠. 그런 식으로 치자면 여기는 몇 명 나와야 돼요? 15명 나와야 돼요. 15명 내보내는 거하고 동네 우리 이 시골 동네 한 명 여기서 대표를 더 많이 내보내야 여기에 발언권이 더 셀 거 아니에요. 무슨 정책 결정할 때 투표 다 할 거 아니에요. 이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이 지역을 사실 국회의원은 이 지역을 대표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를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대신해서 하는 거지 이 지역 대표는 안 해요. 이 지역 대표는 지역 의원들이에요.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이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구는 많은데 지금 5명밖에 못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최대와 최소의 차이가 1:3으로 벌어져 있어요. 10만 명인 도시에 국회의원 한 명 나오는 데가 있고 30만 명인 도시에 국회의원 한 명 나오는 동네가 있다고요. 이거는 평등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 사람이 찍는 게 다른데 한 사람 찍는 거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공평하지 않다는 거지. 단지 지금까지 그냥 1인 1표 하니까 똑같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런 시스템으로는 이게 불공평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획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사라질 수도 있어요. 통폐합을 해야 되니까요. 그게. 여기서는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게 적당한 거죠. 근데 너무 똑같이는 이렇게 구획을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현재 3:1은 25년 전 얘기예요. 25년 전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괜찮다라고 봤어요. 근데 지금 시점이 지난 상황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평등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3:1을 가지고는. 예를 들어 2:1 정도까지는
격차가 줄어들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건 지금 정치적 가치가 공평하게 배분돼 있는 상태가 아니다 말이에요. 경제적 가치는 부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회의 어떤 가치라는 것이 어떻게 분배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의롭고 정의롭지 않고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경제적 가치를 따지는 거는 우리 이쪽에서 공부할 때는 주로 경제적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이런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느냐 이런 거를 주로 우리는 얘기하고, 정치 가치는 이제 정치학에서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 권력에 대해서는 어쨌든 가치라는 개념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가치도 있지만 경제적 가치만 생각하면 돼.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고요. 다음 이제 밑에 감정평가의 필요성은 넘어가십시오. 보지 마시고요.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이제 보지 마시고 586쪽도 보지 마시고 507쪽에 감정평가 분류로 바로 들어가면 돼요. 감정평가 분류에서 지금 거기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모두 세 문제 출제됐어요. 최근 10년간 최근 10년간 세 문제 출제됐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본론이에요. 여기 이제 요거. 자, 이 감평 분류예요. 자, 여기서는 그 507쪽에 밑에 있는 내용은 안 봐도 돼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돼요. 제도상 분류니 뭐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508쪽으로 바로 가시고요. 그러니까 보지 마시라는 건 바로 삭제 XX 해버리십시오. 제도상 분류로 바로 가셔서 공적평가와 공인평가 요거는 구별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밑에 거는 안 어려워요. 어렵지 않으니까 보세요. 필수란 단어 아시죠? 필수는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임의라는 단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건 뭐 별로 구별이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세요. 자, 법원에서 판사가 이 경매를 붙여야 되는데, 경매 붙이면 그 최저감정가액이라는 게 있죠. 그 최저감정가액이라는 것을 판단을 하려고 할 때 경우에 따라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나요? 반드시 해야 되나요?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런 거 생각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런 건 무슨 평가라냐, 경매평가는. 그럼 필수평가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보상을 해주려고 그래요. 수용할 때 보상을 해주려고 할 때 이거 의뢰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막 이렇게 해요? 해야 되지. 그럼 다 뭐라면 얘기해요? 필수평가. 필수평가는 공익평가와 관련돼요. 공익적인 부분이죠. 사익공익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법정평가죠. 과로 4번에. 이건 법에 정한대로 하는 평가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법에 왜 정해놓겠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법에 정해놓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연결이 되겠죠. 필수평가, 공익평가, 법정평가는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임의평가와 사익평가는 연결이 되겠죠. 됐나요? 네, 그렇게 표시를 해두면 되는 거죠. 자, 근데 공적평가와 공인평가는 그 단어에서 뜻을 유추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공적평가와 공인평가에서는 유추하기가 어렵다 그 뜻을. 이 공적이라는 단어는 요 사이에 기관이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평가하는 게 보는 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용어라는 건 보통 압축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조금 풀어놓으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공적기관의 평가다 이렇게. 자, 공적기관에 소속된 직원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공무원이라 부르죠.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공무원이 한다 얘기예요. 이게 공적기관이 평가한다는 얘기가. 자, 그런데 공인평가는 공인, 공적기관이 자격을 인정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또는 이 권위 있는 기관이 인정한 그 개인이 평가하는 게 공인평가예요. 자, 그럼 우리나라는 평가할 일이 있으면은 평가해주는 공적 기관이 있나요? 공무원이 하는 그런 기관이 있나요? 아니면은 전문가인 누군가에게 의뢰를 하나요? 전문가인 누군가에게 의뢰하죠. 그 전문가가 뭐예요? 공인 감정 평가사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인 감정 평가사 공무원 아니죠. 우리나라는 어디라는 얘기요? 우리나라는 여기라는 얘기. 맞잖아요. 공인 감정 여러분들 공인 중개사 공무원이에요? 아니잖아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개인인데 자격을 다만 정부에서 인정을 하거나 권위 있는 기관이 인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 개인이 하는 평가. 공적 평가는 공적 기관으로 가져가야 돼요. 이거 평가해 주세요. 이렇게. 됐죠? 구별되겠죠? 그렇게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시고요. 업무 기술상 분류는 별로 그 괄호 1번, 2번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 어렵지도 않고요. 혼자 하느냐, 여럿이 하느냐. 또 뭐 1차, 2차, 3차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거예요. 3차 수준이 감정평가사가 하는 거예요. 2차 수준이 공인중개사가 하는 거고요. 1차 수준이 일반인이 하는 거예요. 참고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괄호 3번이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괄호 3번에 현조, 기소 이렇게 돼 있죠. 현은 현황평가고요. 현, 현황평가. 예, 조는 조건부평가고요. 예, 기는 기한부평가고요. 예, 소는 소급평가예요. 현조, 기소 이렇게. 현황평가가 원칙이에요. 얘가 여기 원칙입니다. 그리고 조건부평가가 예외입니다. 이렇게 둘이 짝짓고 이렇게 두 개 짝짓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 현황평가, 요거는 이제 현재 상태대로의 평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상에 건물이 있고 밑에 땅이 있어요. 지상에 건물이 없는 땅이 있어요. 다른 조건은 똑같고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밖에 없어요. 이런 땅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이런 땅을 낮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낮이 앞에서. 예. 실존화 됐기 때문에 아마 별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기억할 거를. 이거 건부지라고 했어요. 맞나요? 지금 이게 1억의 평가가 된다면 얘는 지상에 있는 게 예를 들어 철거해야 되는 거예요. 철거해야 되면은 이 건부지 평가액은 1억보다 더 하겠어요? 덜 하겠어요? 더 적은 게 보통이죠. 반드시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어떤 경우가 있다 그랬죠? 개발 제한 구역의 건부지 경우에는 오히려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고요. 건부 증가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이때는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건부 감가가 발생하죠. 그러면 건부지 평가액 이렇게 되겠죠. 건부지 평가액이 1억보다는 낮아서 예를 들어 9천만 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이 9천만 원이 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지상에 철거해야 되는 건물 때문이죠. 그 상태를 보고 평가한 거요? 그렇지 않은 거요? 9천만 원 한 거는 상태를 보고 평가한 거죠. 그게 바로 현황평가라는 거예요. 건부지 평가액 하면 현황평가예요. 근데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치면 얼마예요? 얘가 없다고 치면 1억 되겠죠. 있는데도 없다고 치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나지상정평가라 그래요. 나지상정평가, 상상한다 이런 뜻이에요. 상상한다, 나지를 상상한다. 예, 그런 거는 1억이 되겠죠. 지금 현재는 이런데도 불구하고 얘를 상상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무슨 평가요? 조건부 평가라고. 나지 상정 평가하면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해서 평가하잖아요 지금.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보상 평가할 때 이렇게 해줘요. 보상 평가 해줄 때는 지상에 건물이 이렇게 있어도 흐름한 이상한 건물이 있어도 건물이 없는 것처럼 해서 평가해주고 건물은 건물대로 또 해줘요. 아무리 낡아도 이렇게 연식에 따라서 빼고 이렇게 남는 것 좀 해준다니까요. 보상해줄 때는. 아시겠어요? 예, 이게 조건부 평가는 예외적으로 해주기는 해요. 예, 원칙은 현황평가지만. 아셨습니까? 자,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나지상정평가는 뭐고요? 조건부 평가고 건부지 평가는 현황평가고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고요. 됐나요? 됐나요? 다음에 기한부 평가, 소급 평가는 모두 다 예외예요. 예외. 이거는 기준 시점에 대한 예외예요. 기준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 시점.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이거는. 예, 기준 시점은 감정 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해요. 예, 근데 얘가 원칙이, 기준 시점의 원칙이 가격 조사 완료일이에요. 가격조사 완료일인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이게 뭔 소리냐면은 원칙은 가격조사 완료일인데 예외적으로 미리 정할 수 있어요. 미리. 이게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다만 이제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미리 정할 수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가격조사가 완료되는 날짜는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어요.
감정평가사가 나가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할 때는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의뢰할 때. 근데 이거는 언제 미리 정한다는 거예요. 의뢰할 때 미리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월 1일자에 의뢰를 하면은 의뢰할 당시에 미리 정하는 거예요. 의뢰할 당시에 4월 1일 가격 구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미리 정해서. 미래 일정 시점. 그러면 기한부 평가예요. 의뢰할 때 과거 일정 시점을 정해놓는 거예요. 1월 1일자 가격 구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자료 수집을 나가는 거죠. 자료 수집이 완료된 날은 이 날이에요. 그리고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이 날이에요. 예, 그래서 그 평가 보고서에서 10억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 20억이 언제 가격이란 얘기예요. 원칙은 요때 가격이라고, 요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2월 15일 날까지 다니면서 임장 활동을 통해서 다니면서 자료 수집이 끝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10억이라는 평가를 했는데 요 기간 사이에 정부가 무슨 개발한다고 이렇게 발표할 수도 있거든요. 그 자료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2월 15일자 자료에는 없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10억은 원칙적으로 2월 15일자 10억이에요. 만약에 이 중간에 정부가 설을 맞이해서 무슨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면은 2월 25일자에는 벌써 12억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12억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요 자료, 이 사람이 수집한 2월 15일까지 자료에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원칙은 요때인데, 근데 이런 경우는 소급평가. 1월 1일자 가격 구해주세요. 이렇게 1월 1일자. 1월 1일자 가격 구해주세요 하면은 이 사람이 나가서 자료 수집을 할 때 1월 1일 이전 자료만 수집해야 돼요. 1월 1일 이후 자료 수집하면 안 된다고. 왜? 가격을 1월 1일자 가격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럴 때는 자료 수집은 2월 15일 날 끝났지만 언제적 가격을 결정한 거예요? 1월 1일자 가격을 구한 거라고. 이건 주로 언제 사용하는가 하면은 상속 같은 소송이 발생해요. 상속과 관련해서. 상속은 언제 발생해요? 예, 그거는 다들 잘 알고 있어요. 희한하게. 사망시라는 거 어떻게 다 알고 있어요? 민법에서 다 아나요? 민법에서 그 출제되지도 않는데 그거는 다 아는가 봐요. 다들 돈은 좀 있는가 봐요.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1월 1일자, 요 날짜에 사망을 했어요. 근데 보통 소송이 붙는 거는 죽고 나서 분쟁이 발생하죠. 상속 재산을 분할해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적 평가액을 알고 있어야 돼요. 사망할 당시 평가액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요때 가격이 필요해요. 요때 가격이. 예, 그래서 자료 수집은 2월 15일 날 끝났지만 가격은 1월 1일 가격이야. 예, 근데 이거는 4월 1일 가격을 계산해야 되는데 2월 15일 날 자료 수집이 끝났어요. 이런 경우 많겠어요? 적겠어요? 거의 없어요. 이런 경우. 미래 가격을 어떻게 알겠어요? 미래 가격을. 4월 1일자 가격을. 지금 2월 15일까지 자료 수집해가지고 4월 1일자 가격이 어떻게 될지를 그 사이에 어떤 뭐 변화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사실은. 사실상. 예, 개념상으로는 기한부 평가하지만 사실상으로는 거의 없고 예만 가능해요. 이 지금 가격조사가 가능해야 되잖아요.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예, 이런 식으로 현조, 기소 이렇게 예, 구분하시고요. 또 조건부라든가 기한 이런 것들은 민법에서도 좀 보기도 하죠. 예, 다음에 넘어가시면 510쪽에 예, 괄호 4번은 참고로만 보면 되고요. 참모평가는 스텝으로 하는 평가예요. 스텝. 그 다음에 수시로 하는 거죠. 예, 괄호 5번은 삭제하고요. 보지 마시고요. 예, 괄호 6번에 1구부 요거 봐야 돼요. 예, 괄호 6번에 이제 제가 1구부라고 그랬는데 그 동그라미 2번이 일괄평가고요. 동그라미 3번이 구분평가고요. 동그라미 4번이 부분평가예요. 그래서 1구부 한 거예요. 그 지금 동그라미 1번은 개별평가예요. 개별평가. 이 개별평가가 원칙이에요. 예, 개별평가가 원칙이라는 얘기는 물건마다 하는 거예요. 물건마다. 예, 물건마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지상에 건물이 있고 밑에 땅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등기부가 각각이죠.
등기부가 각각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물건이 두 개예요. 그럼 이때는 몇 번 해야 돼요? 두 번 해야 돼요. 얘는 얘대로 얘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 이 2번이 일괄평가고요. 일괄평가를 하는 거는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 관계가 있을 때 이렇게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 관계 여기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요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그 키워드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보통 이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함께 거래하지 않나요? 단독주택이 아니라 해도 아파트 거래할 때 여러분들 대지권이라는 거 있는 거 아시죠? 그 대지권하고 건물 부분하고 따로따로 거래해요. 한꺼번에 거래해요. 그냥 한꺼번에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한번 하고 말자 이 말이에요. 굳이 두 번 할 필요 없이. 그게 일괄평가예요. 그 다음에 3번은 구분평가예요. 구분평가. 이 구분평가는 그 키워드가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이런 단어가 있을 거예요. 있죠. 이걸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을 구별하겠다. 이게 한 필지가 있어요. 이게 딱 몇 개예요. 이게 한 필지면 물건이 몇 개예요? 한 필지 물건이 한 개죠. 근데 도시계획선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이에요. 주거지역 땅값하고 상업지역 땅값이 어때요? 서로 다르죠.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평가를. 물건은 한 개인데 몇 번 하겠다는 얘기예요. 물건은 한 개인데 두 번 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구분평가예요. 4번의 부분평가는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는 평가하지 아니함이 원칙이에요. 요 부분만 평가하는 건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된다고요. 근데 거기 읽어보시면 평가에 특수한 목적, 합리적 조건 이런 단어 있을 거예요. 특수한 목적, 합리적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 얼마 있죠? 그런 경우에는 뭐를 할 수 있다? 요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부분 평가는 부분만으로 해석하세요. 부분만으로. 요 부분만 평가한다 이 소리예요. 지금 여기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요 부분만 평가해주면 되죠. 이건 안 해도 되잖아요. 요 부분만 한다 이 소리예요. 구별할 수 있겠죠 이거. 구분평가는 하나를 다 하는데 각각 한다는 얘기고 얘는 하나 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부분만 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냥 단어 구별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 정도입니다. 예, 이 정도면 됐고요. 뒤에 넘어가시면은 별로 중요한 이건 안 봐도 돼요. 뭐 제3절 이건 안 봐도 돼요. 됐죠? 됐습니다. 좀 쉬고요. 예, 가치 가격 이런 내용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